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중국인 서예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뒤에 여대생은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주관사 측이 참으라고 해더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성길 기자입니다. 라고 해서 얼른 그냥 한모 씨는 며칠 전 대학생 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광주 DJ센터가 주관한 에이스페어 전시회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이 중국인 서예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촬영들을 하면서 지나치게 곁에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종일 그랬고 또 내일은 치마를 입고 와라라든지 가해자는 피해 학생에게 만나자고 제안하고 한밤중에 좋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중국인 서예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진을 보낸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수다. 중국에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보낸다는 것이 너한테 보냈다. 피해 학생은 특히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측이 참으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피해 학생에게 통역 교체를 요구받은 것은 맞지만 성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그거는 아예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말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뭐 신고라 하든 뭐 처리를 하겠죠. 경찰은 중국인 서예가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출국 금지시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